부산에는 스케줄로만 와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스케줄이지만 스케줄 같지 않은 재밌는 뮤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여기 바닷가가 보여요. 대박이다. 부산 바다라니.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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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흰 여울 마을길? 이송도 전망대예요. 아. 맞아. 흰 여울 마을길이기도 하고. 한번 가서 보여줄까? 지도에서. 컴온, 컴온. 자. 쪼로로. 오. 지금 여기는 흰 여울 해안 터널 앞인데요. 정말 명소인가봐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지금 보세요. 뷰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세상에.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부산에서 그 힐링되는 송으로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바다는 물론이고 이런 야경 명소까지 알게 돼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고 또 부산과 상상 더하기가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이 뭔가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 상상 더하기 노래도 언니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풍경으로 상상 더하기를 담아보는 영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담게 돼서 저도 이 영상이 많이 기대되고요. 저는 일단 라붐이랑 같이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7주년이어서 7이에요. 네. 진짜요? 대박. 감사합니다. 아, 저희 부산 관광공사가 드디어 나가 이번 8월이 예, 라붐 꺼진 데뷔 7주년이어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가장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이렇게 좋은 활동 해줘서 고맙다고 아마 팬들이 네, 해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관광공사를 덕분에 입고